네,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네, 요즘 안녕하세요. 신한수입니다. 저희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작년에 청약을 많이 해봤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뭐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청약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 부동산부의 청약 전문가 안녕하세요. 배정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년에 청약 물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내년에는 좀 물량이 올해보다는 늘어나는데요. 한 48만 가구가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근데 올해가 한 32만 가구가 분양이 됐으니까 한 16만 가구가 늘어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서울에 분양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 가구 수도 한60% 늘어나서 한 4만 6천 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청약 단지가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강동구랑 서초구를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둔촌 중흥도 있지만 강일 택지지구의 제일 풍경채라는 단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저번에 이제 강일 리슈빌이 한번 나왔고 민간 분양으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단지인데 요게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한 78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가질 것 같고, 서초구는 반포동하고 방배동 두 개의 동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반포동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밸리, 그 로또 단지라 불리는 레미안 원밸리가 한 2월 정도에 분양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 펜타스라는 단지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도 한 저기 상반기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반포동에서는 그쪽 눈여겨봐야 되고, 방배동 쪽에서는 DH 방배 5구역하고 아크로 파크 브릿지 방배 6구역이 통합해서 한 2,000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하반기에는 방배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서울 다들 비싼 지역들이네요. 저희는 가능성이 없고 40대, 50대 정도의 당첨 가점이 고관점자들. 높은 분들이 아마 좀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가구 수가 총 가구 수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 분양 이게 분양인 일반 거예요? 분양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총 가구 수는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되어 있고. 꽤 많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가점제에서 밀리니까 쳐다만 봐야 돼요? 어떡해요?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게 특별 공급 분양분하고 대형 평수를 좀할수 있는데 추첨제 같은 경우인데 좀 아쉬운 게 둔촌주공이라든지 원벨 같은 경우가 추첨제 물량이 없습니다. 대형 평수를 다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서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특별 분양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작년에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생애 최초 물량을 7%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치면은 단순 계산만 해도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한 350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평수가 없다고 했는데 원펜타스는 나와요. 원펜타스가 한 39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 가구가 이제 추첨을 진행을 하면은 19가구에서 뭐 20가구 정도가 추첨제 물량이니까 다만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40평 정도라고 치면은 한 20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0억이면은 계약금이 일단 2억이네요, 바로. 그렇죠. 현금 많으신 분들 아니면 신용대출을 이미 받아서 자금의 융통을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좀 몰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20억이란 돈이 되게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그 아파트 주변 그렇죠.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싼 거죠, 시세 대비. 주변의 아파트가 이제 바리팍이라고 해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거의 시세가 평당 1억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평당 한 5천만 원씩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많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첨만 되면은 뭐 10억 이상은 거의 시세 그렇죠.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네요. 초임 평수에 신혼부부들 들어가려면 거의 뭐 만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는 이제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소득 요건이라든지 뭐 자산 요건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가점이 높은 분들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평수가 일반 분양하는 단지들이 좀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 레미안 원밸리라든지 하지만 그 여기도 이제 당첨 가점이 굉장히 높은데 2019년 11월에
르에 신반포라고 해서 분양을 하나 서초구에서 하나 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최저 가점이 한 69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만점을 받아야지 당첨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둔촌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분양 물량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남권 지금 분양 뭐 점수대를 보면 한 60점대, 65점대가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둔촌중원은 워낙 이제 분양분이 많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50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많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0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재작년, 작년에서도 분양 물량에 포함이 됐었어요. 한 4천 가구가 되는데 올해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거의 한 서울 물량의 10%를 차지하는데 요게 만약에 다음해로 넘어가면은 서울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미뤄진 거예요? 둔촌중원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분양가가 선정이 되는데 그 분양가가 워낙 낮은 거예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2,970만 원 정도 주변 시세보다 워낙 낮아서 이제 조합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분양할 수 없다. 조합장을 해임을 하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조합장에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분양가를 다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 뭐 그런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둔촌주공은 언제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계획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쯤은 가야지 계획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 왜냐면 분양가 상한자에서 또 택지비랑 건축비랑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계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가봐야지 또 알지 않겠냐.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택지비가 낮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후분양이나 뭐 조합 내에 또 분란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 유망 물량이 될 수도 내년 있겠죠. 내년 유망 물량. 진짜 전문가 같다. 저희 내년에 그럼 어디를 제일 눈여겨봐야 되냐. 나주 선배 입장에서는 추첨제를 아무래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택지 강해지구에서 나오는 게 강일 1지구 1블록의 제2풍경채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형평수가 꽤 있어요. 대형평수가 한 238가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절반이면 119가구가 추첨제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와치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거의 비슷한 입지에서 힐스테이트 리슈비를 이제 분양을 했는데 11만 명이 그 청약에 몰려서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만약 아주 운이 좋다면 조상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만약에 당첨이 될 수 있다. 좀. 작년엔 안 도와주셨지만 올해는 도와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둔촌주공이나 원베일리나 좀 주택 수요자들이 관심이 많은 단지들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전용 5구가 나오는데 12억 원대가 나오고 대신 이제 여기도 이제 30평형대가 많지는 않지만 가구 수가 나오거든요. 30평형대 기준으로 15억 정도가 나오고 이제 시세 차익은 거의 한 15억 정도를 많게는 볼 수 있는 두 배. 반값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뭐 거주 의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생기지 않나요? 올해부터 생기기로 했는데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해서 80% 이하로 분양이 됐을 때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생깁니다. 3년. 그리고 80%에서 100% 시세에 분양이 됐을 때는 2년의 그 의무 거주 기간이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정리를 해서 사람마다 어디를 제일 눈여겨봐야 될지 딱 하나씩 찍어주세요. 돈이 많고 대신에 이제 청약 가점이 낮다라는 분들은 대형 평수를 아무래도 추첨제를 노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배 아크로 브릿지 방배 6구역이 전용 114의 대형 평수가 한 37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반이니까 18세대가 추첨제로 나와서 여기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고덕강일 풍경채라고 거기서도 이제 119가구 정도가 추첨제로 나오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만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여기를 노려보는 게 그나마 당첨 가능성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당첨 가점이 조금 낮은데 자기는 이제 분양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준촌주공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촌주공 같은 경우는 워낙 그 4,700세대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꼬리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강남권 단지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 한 65점대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준촌주공 같은 경우는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50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좀 낮으신 3040 분들도 청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혼특공 물량도 많이 나오고 생애 최초 물량도 많은 편이니까요. 그럼요. 희망 회로를 돌려볼게요. 정말 가점도 높고 한 70점이 넘는 통장을 들고 있다. 예. 그리고 난 자금 여력도 충분히 된다 하면 어떤 단지를 추천하시나요? 깡패잖아 거의. 무조건 레미안 원베일리를 넣어야 되는데. 원베일리?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서초구의 반포동에 위치하는데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단지가 있는데 거의 거기보다도 더 좋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보면은 3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하고 가깝고 아마 이제 특화 설계를 해서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될 것 같고 바로 한강에 보이고 학군 같은 경우도 뭐 개성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뭐 이런 학군들이 많아서 아주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같은 경우도 평당 시세가 1억 가까이 되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30평대를 분양받았을 때 15억 원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점자들은 꼭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분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아닌 걸로. 저희 얘기도 아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청약 강북권이나 좀 강북이나 네. 아니면은 정말 저희들이 노려볼 수 있는 단지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네, 그럼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